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지도자들이 기독자유당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독정당에 대한 각계 찬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3대째 신앙을 이어온 새누리당 김성동 의원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를 만났습니다. 축제 같은 새벽 예배로 전성도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동탄 시온교회를 찾았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일사가고가 상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계가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총선에 나선 기독자유당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합기관 대표들과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힘을 다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자유당이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목회자들은 기독자유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결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비성서적인 입법이 서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걸 저지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동참이 됐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도 기독자유당 지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 목사는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표가 기독자유당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암만 모여서 무슨 일이라도 국회의원 한 석도 안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로 가게 할 것이냐. 힘을 다해 뭉쳤으면 좋겠다. 기독자유당 이윤석 후보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성애와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다며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한다는 것, 여성과 여성이 결혼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일에 나서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나섰고 목사님들께 순종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자유당은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전성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과 다른 목적의 기독정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 이번 총선을 제2의 3.1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독정당들의 활동이 활발한 요즘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정당을 통한 기독교의 정치 참여 문제, 교계 찬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기독정당에 대한 교계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이들은 대부분 기독정당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특정 종교를 내세운 정당은 자칫 종교 편향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불교 의원 하나가 원불교를 국가의 4대 종교로 인정받게 했고 군대의 군종장교를 정식으로 밀어넣는,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당이 나온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정당들이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기독정당의 후보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거란 난 비례대표 발표된 것을 보면서 아 한국교회에 상징성 있는 분들을 했더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의 연만들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뭐 일본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뭐 한국교회가 내놓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반면 동성애와 이슬람 등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독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간 여러 기독 정치인에게 목소리를 냈지만 그들은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상황인 만큼 오죽하면 이런 그 정당이 출현하게 되고 이들의 목적과 선의의 이런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기독정당 소속이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후보인지,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후보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
구TV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각 정당 크리스천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포 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성동 후보는 장로였던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총선에서는 현 출마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에게 4년간의 원외활동 기간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숨쉬며 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임을 깨달았다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믿음과 기도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면에서 정말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 도전하며 성실한 동행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섬김의 정치를 구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함으로써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잠언 31장 말씀은 늘 되새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곤고하고 궁핍하고 말 못하시고 어려운 분들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내 통일위원장 출신이자 신앙인으로서 통일과 관련해 치유와 화해, 사랑의 정신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김성동 후보. 지역구를 위해선 일자리 지역할당제, 지역상권 보호 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우선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자유당이 교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현역 국회의원인 이윤석 후보가 입당하면서 20대 국회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윤석 후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 선거불패 의원으로도 유명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독자유당으로 입당했다며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일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후보는 20여 년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이 창당 기치로 내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대해 이 후보는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중에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내는데 아주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노년 어르신까지 100%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새벽 기도로 부흥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동탄 시온교회를 소개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동탄 신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동탄 시온교회의 자랑은 젊음입니다. 출석 성도가 약 1,300명인 이 교회 아이들 수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학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젊은 부부들과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좋은 지역 환경 영향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향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담임 목사의 깊은 관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교사들이 또 이제 열심히 한 230명 교사들이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학교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학교 됐습니다. 30여 년 전 십자가가 없는 곳을 찾아 화장터 옆 건물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뜨거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이란 이름으로 매년 가을 진행되는 21일 특새는 전성도가 어우러지는 1년 중 가장 큰 교회 축제입니다. 보통 새벽기도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달리 동탄시온교회 특새는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노년 어르신까지 모두가 100% 출석에 도전합니다. 가장 최근 열린 특새에선 유치부 아이들이 오히려 주일 출석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 뒤에는 아이들의 어릴 적 소중한 추억이 그들이 자라면서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하 목사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앞으로 위기는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참 이게 약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새벽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야 돼서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새벽 예배를 통한 교회학교 부흥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동탄시온교회. 모두가 교회학교 위기를 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과 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순교 생애를 다룬 영화 일사가고가 한 달여 만에 상영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주며 호평을 받았던 영화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일사가고는 주기철 목사의 고뇌와 갈등을 그려내고 신사참배 반대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독립운동사에 남은 업적임을 조명했습니다. 기독교 영화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봉 초기 4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3주 차인 현재 예매율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상영관 수도 60개에서 40개로 줄었습니다. 6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권영만 PD와 배우들,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일사가고 관람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사가고라는 말씀이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회개하며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본이 되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주기철 목사 역을 맡은 이지영 집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자 사역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다며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급사 파이오니아 21 측은 총선 날인 4월 13일 상영 시간에 상관없이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일사가고는 전국 CGV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단체 관람은 모든 극장에서 대관이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 필요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일 열린 제2회 새로운 교회의 표현들 세미나에서 성석환 소장은 선교가 교회 성장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공적 영역에서의 교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울복지재단 임성규 이사는 지역사회 선교의 핵심을 복지로 꼽았습니다. 최근 단순 지원을 넘어 도서관, 공정무역, 협동조합 등 구체적인 복지를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 이사는 교회는 많은 인력과 공간, 예산을 갖고 있다며 교회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섬기는 자세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오는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에는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과 목회자, 평신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KWMC 김경일 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열리는 미국 남가주 지역은 미국 한인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14,000여 한인교회가 밀집된 지역이라며 대회는 해외 선교사들과 한인교회에 다시 한번 선교 열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연과 선교 포럼 등의 순서로 마련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선교사들의 사역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열립니다. 또한 40여 명의 의료진이 선교사들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KWMC 대회에 앞서 6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한인 세계 선교사회가 주최하는 세계 선교사 대회가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세월호 증인을 자처하는 50여 명의 기독인들이 모여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일 열린 세월호 2주기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한신대 김경재 명예교수는 4월은 한국 사람들에게 잔인한 달이라며 비통해하는 유가족들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4.16연대 김혜진 상임운영위원은 변화는 진실규명에서 출발한다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시민들의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팽목항엔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정원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지구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유가 4월 1일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커플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서영은 연출자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론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커플의 이야기를 보며 삶의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유는 뮤지컬,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조이 피플의 초연 작품입니다. 작품은 7월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대학 강의실에 무신론 논쟁을 다뤄 주목받았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이번엔 미국 법정 실화를 모티브 삼아 신은 죽지 않았다 2로 돌아왔습니다. 영화는 고등학교 역사 수업 중 벌어진 여교사 그레이스의 사건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레이스는 국선 변호사 톰 앤들러와 함께 학교와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상대로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영화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뇌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지난 27년간 한국교회에 성경 통독을 퍼뜨리고 학문화한 성경 통독 전문가 조병호 목사가 와우 예레미야 70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닮았다고 말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예레미야를 집중적으로 통찰해 쓴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한 70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시 국제정세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흐름까지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박사 조병호 목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간접적으로 남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을 읽고 이 땅의 목사들이 와우라고 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문학의 소식에 김지선이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종교인들이 신앙에 반하는 동성 결혼식을 행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사 보호법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목사들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간 많은 인권단체와 거대 기업은 동성의 차별을 부추긴다며 목사 보호법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유럽 망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란은 기독교 개종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유럽연합은 망명을 신청한 이란인이 본국 송환시 겪을 실질적 위험을 망명 심사 기준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8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을 깨고 4년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던 기독교 수업을 1년으로 축소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학과 학생들은 1학년을 마치면 기독교 수업 대신 타종교 관련 수업을 선택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기독교 단체는 불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신학 수업 과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률이 25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90% 이상이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됐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을 위반해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종합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